영광 한빛원전 5호기가 가동 중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원전 측은 오늘 오후 있었던 낙뢰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평 생태전시관에서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치려던 괴한들이 실패하고 달아났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은 시가로 80억 원이 넘습니다. 광주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씨에게 초등학생들이 물러나라고 외친 데 대해 구구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시민과 학교 측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올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가 의류시장의 트렌드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광의 한빛원전 5호기가 가동 중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피어올라서 주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낙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상 가동 중이던 한빛 5호기가 갑자기 발전을 멈춘 것은 오늘 낮 1시 30분쯤입니다. 변압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 원자로 터빈 발전기가 자동으로 멈춘 겁니다. 변압기 이상은 일종의 누전으로 발생했는데 원인 조사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낙뢰가 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가 전력을 보내는 전북 남원의 전력소 송전탑 부근에 오늘 오후 벼락이 떨어졌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전류가 역류해 한빛원전 변압기를 망가뜨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뢰 영향으로 그 신호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답니다. 그쪽 부분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뭐가 이제 문제가 있나? 그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전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가동 중단 당시 원자로 격납 건물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큰 소리가 나더만은 피는 거고 얼마나 저쪽으로 막 구름 그게 가는지 뭐 너무 무서워갖고. 원전 측은 하얀색 연기는 수증기라며 방사능 물질의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터빈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니까 발전 정지가 돼 있으니까 원자로는 출력을 지금 안정화 상태로 낮추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원안이 등 규제기관과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조치한 다음에. 한편 한빛원전에서는 최근 1호기 부속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가 하면 출력을 끌어올리던 2호기 원자로가 갑자기 멈추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2호기, 5호기, 6호기입니다. 하지만 5호기의 전기 생산이 불가능해지면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벼락 때문에 멈춰선 건 원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멈췄고 낙뢰 때문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엔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얼은 손톱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오후 1시 30분을 전후해 광주 곳곳에 두 차례 우박이 쏟아졌고 기상청에서 관측한 우박은 직경이 1.6cm나 됐습니다. 우박이 쏟아진 시각 벼락이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여수시 돌산읍에서 해상 케이블카 50여 대가 벼락에 맞아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은 긴급 복구 작업으로 10여 분 만에 재개됐지만 50여 명 가운데 4명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케이블카 측은 강풍과 낙뢰로 발전기가 멈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낙뢰 때문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불이 나 통신시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광주시 신창동의 한 야산에서도 낙뢰에 맞은 나무에서 불이 나 임야 15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대기 하층의 공기는 따뜻한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온도차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박쥐 동상을 훔치려던 3인조 괴한들이 결국 실패하고 도망쳤습니다. 박쥐 동상을 왜 노렸나 싶겠지만 이 동상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가로 8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성들이 전남 한평생태전시관 앞에 나타납니다. 주변을 서성이던 이들은 손전등을 비추고 절단기를 이용해 출입문 철제 셔터 자물쇠를 절단합니다. 하지만 철제문을 들어올리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고 잠시 뒤 보안업체 차량이 도착하자 도주합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 3명이 전남 한평생태전시관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셔터 장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경보장치가 울리게 돼 있는데 그 경보장치가 울리니까 지금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 남성들은 생태전시관 내에 전시 중인 황금박쥐 동상을 훔치기 위해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금 162kg의 황금박쥐 동상은 한평군이 지난 2008년 27억 원에 구입했으며 현재 시가는 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부터 지금 이거 황금박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 없었는데 그렇게 보안이 지금 삼중으로 철저한데 훔쳐간다고 온 자체가 항상. 경찰은 전시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현장에 남겨진 망치를 수거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나온 날 법원 근처에 초등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이걸 두고 극우단체 회원들이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인데 학교 측은 아이들도 알 건 다 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낮 광주지방법원 일대 전두환 씨를 기다리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법원 건너편 초등학교에서 내려다보던 아이들이 삼삼오오 창가로 모여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흘 뒤인 오늘 이 학교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교육 현장의 정치화가 심각하다며 사과가 없으면 학교 측을 고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이런 악마 같은 어른들을 끝판왕으로 왔습니다. 시민들은 극우단체가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를 한 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열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이들 극우단체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책임서라든가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를 회원을 한 거예요. 본인의 학생 선생님들이 시키시는 게 아니라. 5월 단체들은 이런 행위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의 이제 생존을 위한 전략인데요. 제가 볼 때는 건전한 보수조차도 아마 이 망해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봐요.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구호를 외칠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교사가 없었다면서 어른이 선동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워 5.18 민주화운동을 잘 알고 있다며 아이들은 오히려 잘못한 이가 왜 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두환 씨를 재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된 1980년 5월 21일에 전 씨가 광주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당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에 있던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가 80년 5월 21일 전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를 다녀간 직후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이뤄졌고 헬기 기총소사도 있었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올봄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미세먼지 차단 제품들이 인기인데요. 이제는 아웃도어 매장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철을 맞아 신제품이 쏟아진 아웃도어 매장. 그중에서도 보통의 제품과 다른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이 눈에 띕니다. 목 부분이 길어 입과 코를 감싸는 디자인에 원단도 특수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먼지가 달라붙는 현상을 줄여주고 수분과 오염물질을 손쉽게 털어낼 수 있는 원단 등으로 제작돼 미세먼지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준다고 홍보합니다. 오염 방지 기능을 내세워 미세먼지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미세먼지 차단 자켓 이런 게 황사 자켓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가 반갑기보다 미세먼지 걱정이 먼저 앞섰던 시민들은 새로운 아웃도어 트렌드에 흥미를 보이며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그런 힘들어하니까. 등산 할 때도 바람맞이가 싫어. 그런 점이 좋은 것 같네요. 먼지는 안 청할 것 같고. 어떨 것 같아요? 좋네요. 최악의 미세먼지가 어느덧 일상이 된 요즘, 봄나들이를 떠나며 미세먼지 정보를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된 생활의 변화가 패션 트렌드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을 한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